반갑습니다. 오늘은 경주로 걸을 가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 투어 목적은 그 BMW 스탬프를 찍는 게 목적입니다.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경주를 갔다가 경주 불국사 관광 안내소에 스탬프 찍는 곳이 한 군데 있고, 그리고 울산 대왕암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두 군데 스탬프를 찍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 경주까지 가는 길은 진영에서 예산을 지나서 수산, 그리고 밀양, 그리고 청도 운문댐 쪽 지나갈 예정입니다. 일단 날씨는 좋습니다. 이게 미세먼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뿌옇긴 한데 햇살이 딱 알맞네요. 구름이 조금 있어야 라이딩 하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예산에 있는 아울렛이죠. 스탬프를 찍으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탬프 3개를 찍으면 엔진 오일이 30%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엔진 오일을 좀 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적산이 3187km네요. 5,000km 되면 갈아야 되고, 조금 있으면 또 타이어도 갈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리어 타이어를 갈아줘야 될 것 같은데, 그래도 한 5,000 이상은 탈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정말 타이어를 보면 고민이 그 중간에는 따라가지고 갈 때가 됐는데 양 사이드가 멀쩡하다는 거, 코너도 좀 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실력이 미쳐납니다. 그 가는 길에 운문댐이 있습니다. 운문댐 있는 쪽에 보면 코너가 좋아서 이쪽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, 그리고 대구에서도 코너를 타러 많이 내려오시죠. 저도 뭐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솔직히 뭐 실력이 그래서 코너는 좀 못하고 그냥 구경만 몇 번 하다가 왔었습니다. 근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. 사고 나는 게 결국에는 양 사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유턴할 장소가 없어요.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분류를 하죠.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사고 나기도 하고, 사고 날 때마다 이제 또 잘잘못을 가려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블랙박스 같은 게 자료가 있으면 좀 억울함을 면할 수 있겠죠. 저도 맨 처음에 이제 헬멧에 카메라를 달게 된 게 뭐 저야 코너를 많이 사러 다니는 게 아니지만
어떻게 하다 보면 자동차랑 사고도 있을 수 있고, 물론 뭐 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,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블랙박스 내용으로 따랐었죠. 그래서 뭐 당분간 잘 썼습니다. 잘 썼는데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소니로 갈아타긴 했는데, 아, 소니가 참 좋긴 좋은 것 같아요.
저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. 근데 저게 폭발이 저기 안에 있어요. 나쁜 놈들. 현말이라도 미리 좀 그렇지.